선거물 재검표. 무게가 다른 투표용지 그대로 인정? 23일 경남 양산을 지역구의 선거물 소송 재검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재검표 현장에서 뚜렷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투표용지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용지의 무게가 정상적인 투표용지 무게와 다르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경욱 전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재검표 당시 현장 상황을 소개했다. 다음은 민 전 의원의 SNS 전문이다. 어제 재검표가 실시된 양산을 지역구 관외 사전투표지의 무게와 길이를 잰 직후에 기록한 수치입니다. 크기 세로 154mm, 가로 100mm, 100장에 무게 264g, 평량 100g짜리라면 한 장의 무게가 1.54g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2.64g이 나온 겁니다. 정규 투표지의 허용 오차는 4% 정도. 오차 범위를 훨씬 초과했고 평량 100g이 아니라 150g 용지를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투표지 무게는 재검표 시 우리 조를 담당한 부장판사께 조용히 요청해서 측정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누나를 부라리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부장판사께서 무게와 크기를 잰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조재현 대법관께 요청을 하라고 해서 변호인이 조 대법관께 가져갔더니 한 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하,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역사에 기록됩니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영등포 지역구의 재검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주심은 또 조재현 대법관이다.